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문마을 뉴스 11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서는 마을미디어 콘텐츠의 지역사회 내 영향력 확산 및 마을미디어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에 제작한 마을미디어 콘텐츠를 대상으로 시사회 개최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대상은 2022년 마을미디어 등록단체 정회원 모임 및 단체로 선착순 지원입니다. 시사회 참석자 중 최대 4인까지 회의비를 지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기획운영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마을미디어 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술 생애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술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애를 적어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사단법인 우리들의 성장 이야기에서 2022년 5월부터 진행한 청년 구술생애사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이렇게나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이라는 도서 전시회가 열립니다. 평범하지만 각자만의 색으로 살아온 9명의 청년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면 또 다른 9명의 청년들이 그들을 새롭게 담아내고 그렇게 9개의 이야기가 모여 2022년 청년 구술생애사라는 한 권의 책으로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삼성교 369 예술센터에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청년시민회 책 모임 만큼만큼에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알고 싶은 만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는 책 모임 만큼만큼에서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모여 보고 싶은 만큼 읽고 그것에 대해 나누며 함께 좋은 길라잡이가 될 시간을 찾는다고 합니다. 첫 모임은 문화예술교육공작고 함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책을 읽고 싶지만 시간을 내어 읽지 못했던 분들에게 모처럼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아리국의 예술극장의 상주단체, 극단 청년단과 경력단절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성북 올스타즈가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여기가 나의 무대다라는 공연을 진행합니다. 8일에 예술가들이 한동안 무대에 오를 수 없었던 이유와 까닭을 다시 무대에 올라 어렵게 자신들의 이야기로 무대가 채워진다고 합니다. 텅 빈 공간, 자신들의 이야기로 꽉꽉 채울 여기가 나의 무대다. 공연에 관객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반대 서명 운동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2년 10월 27일 10년간 서울시민의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의 근거가 된 서울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조례는 그동안 내 일상과 마을을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은 시민의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이며 서울시가 마땅히 지향하고 지원해야 하는 시민의 활동입니다. 오는 12월에 진행하는 상임위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더 많은 시민들의 반대 서명이 필요합니다. 12월 12일까지 여러분의 지지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셋째 주 성문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